이사장이됩니다. 이승은 베드로 성지 기념 축제 부천제 2지구 꽃희망 그리고 미래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며 이어집니다.
당선이 됩니다. 이승은 베드로 성지 기념 축제 부천제 2지구 꿈희망 그리고 미래행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며 이어집니다.
회장님 참여하고 가겠습니다. 방면됐습니다. 참여하고 가고 회장님 받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에 준비하시고서 아까 단을 거둘이라는 그 노래가 있었는데요. 단을 거둘이 제목 잠깐 보겠습니다.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자, 이사철이죠, 이사철. 이사철 되시면 단을 거두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철, 단을 거두리. 참, 명곡 중에 또 명곡입니다. 알겠습니다. 247번. 원장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알곡이 될 수록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싹수가 있는 사람, 싹수가 있는 사람, 싹수가 없는 사람, 싹수가 없는 사람. 예, 싸가지 없어요. 싸가지, 싸가지, 싸가지가 뭡니까? 싹이 있는 사람. 싹 플러스 아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플러스 아지의 뜻이 뭐예요? 해봐요. 새끼. 새끼. 그러니까 싹이 있는 새끼.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아, 그게 싸가지가 있다 그러면 싹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요. 싹수가 없는 사람은 싹이 없는 사람.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싹가지 없는 사람. 싹가지. 이 눈을 보니까 아직 싹이 없어. 조금 있어서 물도 없고 햇빛이고 바람 지면 이제 싹이 그때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몬 속에 싹이 나오려면 무슨 양식이 있어요? 영적 거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찬양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고 오늘 기꺼이 아버지 말씀 되게 굵고 짧게 깊고 넓고 한 방이나 확 날리고 쌈박하게 응답받고 가정으로 금의한 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모든 마음들아 주를 찬양하라. 32번 충만하게 부르면서 우리 연기를 바다에서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이래라
다시 한 번. 그래서 알곡을 추리는 방식이니 쌀을 튀어보면 압니다. 몇 도에서 쌀을 튀을까요? 40도에서 40도. 40도. 아, 40도에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납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생활 또 40일의 단식계도를 통해서 온전한 은총의 쌀이 아주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40